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아이폰 16 시리즈 전 모델 목업을 구해왔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목업이 상당히 빨리 나왔어요. 작년에는 제가 8월쯤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좀 빠르게 목업이 나왔네요. 국내에 이번에 최초로 아이폰 1차 출시국이 될 거라는 소식도 나오고 하니 올해는 여러모로 아이폰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WWDC 이사를 통해서 iOS 18에 업데이트될 내용 공개됐죠.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AI 기능들도 공개가 되었는데 제가 영상으로 올려놓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링크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아이폰 16 시리즈 목업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16 일반 모델입니다. 크기는 이전과 같이 6.1인치로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요. 가장 큰 변화는 후면 카메라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목업에서도 바로 찾아볼 수 있죠. 기존에는 네모난 카메라 섬이 있었고 대각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작은 카메라 섬과 세로로 카메라가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렌즈부의 크기가 많이 커진 걸 볼 수 있죠. 이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고요. 솔직히 스펙 차이만 아니면 일반 모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만 하고 또 스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로 맥스로 가겠지만요. 일반은 컬러도 예쁘게 잘 뽑히니까 이번에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컬러는 블랙, 그린, 핑크, 블루, 화이트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작이 후면 무광 유리였잖아요. 이번에 아이폰 16도 후면 무광과 프레임 무광 조합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네요. 전면을 보면 다이나믹 아일랜드 탑재된 걸 알 수 있고요. 측면을 보면 이제 일반 라인에도 액션 버튼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액션 버튼이 활용도는 더 높기 때문에 진동 토글보다는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액션 버튼으로 변경되는 건 좋아 보입니다. 반대쪽 측면을 보면 전원 버튼 아래에 새로운 버튼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건 캡처 버튼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버튼인데요. 카메라를 사용할 때 이 버튼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거나 초점을 잡거나 스와이프 기능을 통해 줌 기능을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점 잡기 위해 화면을 터치하고 줌 배율 전환하기 위해 터치했던 것을 생각하면 카메라 사용할 때 편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목업에 직접 눌리는 물리 버튼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실제로 출시했을 때 버튼이 튀어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압력을 감지하는 버튼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램도 8GB가 탑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WWDC 이사에서 AI 기능들이 공개되었는데 아이폰 15 프로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나눴는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램의 차이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번 16에서는 일반 라인도 최소 충족 램인 8GB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플러스가 아닌 아이폰 16 프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16 프로의 크기가 살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모델까지는 일반과 프로의 크기가 같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아이폰 16 프로가 0.2인치 커진 6.3인치의 화면 크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 모델과 놓고 비교해보면 프로 쪽이 약간 더 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0.2인치 차이 치고는 또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옆에 바로 두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면 엄청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번 아이폰 16 프로 라인은 베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전작인 아이폰 15 프로의 화면 베젤이 1.71mm, 이번 아이폰 16 프로는 1.2mm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 크기가 커져도 전체적인 크기는 많이 커지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도 꽤 얇은 편에 속하는데 더 얇아진다니 꽉 찬 화면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전에 있던 액션 버튼 그대로 자리하고요. 역시 전원 버튼 아래에 새로운 캡처 버튼이 자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면 유리 무광 마감 동일하고 프레임은 티타늄 프레임으로 마감됩니다. 컬러는 블랙, 화이트, 그레이, 로즈 4가지. 배터리는 전작 3274mAh에서 약 300mAh 증가한 3577mAh의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다만 무게는 전작보다 7g 증가한 194g으로 출시합니다. 다음은 아이폰 16 플러스입니다. 6.7인치의 크기를 가지는 모델이고요. 플러스 역시 카메라가 세로로 배열됩니다. 액션 버튼 자리하고요. 반대편에 캡처 버튼도 자리합니다. 마지막은 아이폰 16 프로맥스입니다. 이번에 프로맥스도 크기가 커지는데요. 0.2인치 커진 6.9인치의 화면 크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모델과 비교해보면 약간 큰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건 역시 화면 베젤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화면 베젤이 무려 1.15mm로 줄어듭니다. 전작이 1.5mm로 얇은 편이었는데도 여기서 더 많이 줄어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베젤을 가진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 하네요. 배터리는 전작보다 약 300mAh 증가한 4747mm가 탑재되고요. 카메라에서는 16 프로와 16 프로 맥스에서 초광각 렌즈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작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조도라든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품질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메인 카메라에서는 프로와 프로맥스에서 한 단계 차이를 두는데요. 프로맥스에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무게는 전작보다 4g 증가해서 225g으로 출시합니다. 액션 버튼, 캡처 버튼 탑재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6 시리즈 목업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아이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드웨어의 변화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쪽 변화가 기대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빠르게 최신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핵심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